같아. 근데 네. 아, 우리 보성이 형은 고기도 진짜 싼 아이처럼 뜯는다. 네. 근데 갑자기 흑돼지를 네. 딱 그냥 산적처럼 먹다가 우두둑 하더라고요. 이빨이 나갔어요. 아, 지겨지겠어. 지금 저 5년 동안 나 때문에 이빨 나갔다고 아주 죄송한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좀 저기 저 속으로 시원했죠. 아,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거지. 아, 예, 예. 오늘 오셨나요? 지금 안 왔어요. 오늘. 사이는 좋으신 거죠? 아, 매니저 안 하고 나서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지금은 이제 걔는 이제 주식이 하고 있어. 주식. 주식이 빠져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내일은 그렇지 않은 거야? 하이클래스로 나 지금 금융 그 펀드 매니저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여기까지 TMI였습니다. 전사의 종소리 같이. 아하반. 야, 야,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20년간 수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 됐어요. 아, 계기가? 주식이 망했어요. 알코올 중독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세 사람 뵀는데. 어, UFO. 내가 UFO 옆에 이사야. UFO요? 응, UFO 믿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순 없어요. 근데 나 봤어. 진짜요? 확실하게 봤어. 헛것 보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외국을 내가 우리 가족 여행 갔었어. 혼자 이제 나 보이는데 밝은 하늘 아래 구름 조금만 있는데 하얀 그 점 같은 게 쫙 보이는 거야. 여 저 UFO다. 막 가족을 불렀지. 네. 막 여보 막 얘가 쇼트라는 거야. 얘도 내가 자기를 발견했다는 걸 아는 것 같은 거야. 어? 아, 서로 맞춘 거야. 서로. 딱 구름 숨더니 구름이 쫙 가는 거지. 나 계속 따라갔지. 막 뛰어가지고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막 이러더니 얘가 나다 들어왔다, 나다 들어왔다, 나 야구를 났어, 야구를. 그때 확실히 봤어. 다들 보셨대요? 아, 어, 맞지. 그때도 혹시 이거 쓰고 계셨어요, 선생님? 쓰고 있었죠. 아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하게 봤어. 난 이철이랑 한번 이게 우정주 마셨다가 나 진짜 나 난생 처음으로 2박 2박을 못 일어났어. 신동엽이, 이철이, 김준현이 나 넷이서 이제 먹은 거야. 와, 처음부터 우정주를 딱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계속 했지. 와. 어, 근데 얘가 몇 잔 먹고 말겠지 했더니 그거를 계속 막 열 잔 이상 넘어가는 거야. 그 방송사람 처음 얘기하는데 이철아 미안하다. 화장실에서 이거 오바이트를 한 거야. 재정비해서 붙자. 또 시작하는 거야.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 막판에서. 야, 잘해봐. 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우님들 술 보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서 본 거야? 형님 그럼 어리석었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진짜 어리석었어. 동영상 찍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이번 동영상 찍을 때도 붙은 거야. 한 세 명을 보냈지. 보내고 나서 나도 이제 갔는데 와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몸이 좋다고 벌침을 또 온 전신에 맞았네. 아,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벌침 맞으면 죽어. 진짜 나 진짜 죽어. 온 전신에 살아있는 벌을 막 벌침 옮겨주지 말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어머니가 숨이 안 쉬어지네요. 그러다 이제 와이프 카메라 돌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동영상을 남긴 거야 그때. 안녕하십니까, 김보성입니다. 제가 많이 좀 아픕니다. 만약에 이 비디오를 찍어내는 이유는 진정으로 정의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나이 가는 길에 피부가 무엇이 중요하니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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